자, 오늘도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예전에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에는 우리가 한 주 동안의 월가의 핫한 이슈 정리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그리고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늘 목요일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보고 있고요. 금요일 이 시간에는 이번 한 주 동안의 워스트 베스트 기업 세 종목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어떠한 궁금증 오늘 풀어볼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신규 실업 수당 건수 신청 건수가 과연 얼마나 지금 안 좋은 상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골드만삭스가 예상하고 있는 미국의 1분기 GDP의 수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의 1분기 시장의 하락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운데 있어서 지난 1분기 동안 선방했던 미국 기업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네. 저희가 그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까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몇 명이나 신규 실업 청구를 신청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죠.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28만 명이 나왔습니다. 네. 330만 명이 신규로 실업 수당을 달라고 청구한 분이 되겠는데요. 절대 수치만 보면 감이 안 오겠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뭔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한 달 전만, 아니 2월 초 중순만 해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번 뭐 10만 건, 15만 건, 8만 건 그 정도였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328만 건이 늘었다고요? 맞습니다. 평균이 보시면 평균이 한 28만 건 정도가 역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 30만 건 정도, 35만 건 되면 이제 조금 위축이다. 그리고 뭐 24만 건 정도, 30만 건 되면 조금 더 아래이기 때문에 이제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328만 건 나왔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냐는 것인데요.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만 다르지만 어쩌면 오늘 또 1000만 건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다만 1000만 건을 찍는 숫자가 보일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 건이. 근데 오늘의 지금 전체적인 평균은 컨센서스는 약 350만 건인데 이것도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한 250 정도였는데요. 지금 350만 건으로 늘어났고요. 가장 안 좋게 보는 쪽이 토마스 커스텔이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있는데 이분은 650만 건을 얘기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가 어저께 한 건 525만 건, 시티그룹은 400만 건이 되겠고요. 이미 많이 보신 분 계시겠지만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청 연준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에 이번 이런 어려움 때 4,700만 명까지 실직이 가능해서 실업률이 32%까지 가능할 수 있다 얘기하는데 이걸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제 생각에도 천만 명을 한 명 찍을 것 같아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그게 왜냐하면, 미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일시 해고가 자유롭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할 만한 사람이 3분의 1밖에 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요번에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일단 뚜껑을 열려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궁금하신 이거잖아요. 요번에 어느 숫자는 덜컹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는 건데,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요. 지금 충분히 500만 건, 600만 건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 때문에 지금 더 많이 떨어지고 주가 오를 게 안 오르고 떨어질 게 더 떨어지고 그런 건 없을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숫자가 실질적으로 발표가 되면 그에 따른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도 그랬듯이 이제 이미 예상을 한 부분이라면 시장이 생각보다 충격이 덜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실업자 수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문제는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임금 삭감이나 해고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 뭐 기업 경기뿐만 아니라 가계 소비 이런 데도 같이 영향을 미쳐서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미치는 영향도 전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1분기 시장에 있어서 이제 GDP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는지가 중요한데 네. 골드만삭스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골드만삭스가 최근 들어서 연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주 동안에 3번이나 GDP 전망치를 낮춰놨거든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2분기 GDP의 전망치를 하향한 것이 24%로 낮췄었거든요.
24%입니다. 마이너스 24%인데요. 이번에 네? 마이너스 24%요? 네. 네. 마이너스 24%인데 지난주였고요. 네네. 이번에 나온 것이 마이너스 32%, 33%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격적으로 마이너스 폭이 큰 건데요. 오늘 이 그림을 여러분 보실 이해하실 게 없겠고요. 오른쪽 그림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노란색이 예, 이게 역사적으로 위에 거에서 세 번째부터 아래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연율로 보면 많이 떨어진 게 언제냐 하는 것인데요. 가장 많이 떨어졌던 데가 2009년 2분기에요. 마이너스 한 3.8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역사상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 1950년대에도 한 마이너스 3.6인데요. 이번에 마이너스 1분기에 마이너스 4 정도, 8 정도 얘기되고 있고요. 2분기에 마이너스 30% 넘는 건데 어찌 보면 당연하죠. 여러분도 아시겠죠. 아무리 전쟁을 하고 오더라도 뭔가 생산 공장은 돌아가잖아요. 탱크도 만들고 총알도 만나야 되는데 지금은 극히 일부러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한 거 있어요. GM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인공호흡기를 만들어라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너희들 마스크를 만들어라 그런 거에서 할 수 없죠. 분명히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머지 공장이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격리해서 소셜 디스턴스에서 공장이 안 들어가고 많은 사람 백화점 놀고 있는데 GDP가 나올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툭하면 5년 만에 최대, 뭐 10년 만에 최대가 아니라 지금 툭하면 사상 최대로 2분기 GDP가 떨어진 거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 오늘요? 오늘 4월의 첫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첫날이요? 다우지수가 4.4%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분기 기준의 첫날이잖아요. 분기 기준의 첫날 기록은 어느 정도였냐면 그 경험을 하신 분이 없죠. 1876년, 1880년대 이후 처음을 그때 이후로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숫자가 정말 극단적으로 최악으로 나타나면 회복할 때도 또 완전히 또 엄청 반대적으로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분명히 맞죠. 그러니까 일정 수준 많이 말도 안 되게 네. 떨어진 거는 말도 안 되게 올라가거든요. 거래도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 기준을 보면 한 1800까지는 쉽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1760 정도 갔다 왔기 때문에 충분히 언제라도 갈 수 있는 숫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일단 그 정도로 한풀이하는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대지를 올라가고 지지받고 이런 것들은 뭔가 좀 차별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겠죠. 네. GDP의 경우에도 이렇게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 관련된 경제지표 여러 가지 발표된 것을 보면은 굉장히 2월 달에는 안 좋았다가 3월 달에는 또 극단적으로 또 나아졌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아진 것에 대해서 물론 시장은 지금 심리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또 좋아질 때는 또 극단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에 있어서의 시각을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양쪽 다 모두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 네. 1분기 이제 1분기가 끝났는데 미국 시장은 그럼 얼마 정도 떨어진 겁니까? 시장이 24%가 S&P 기준, 예, 3개월 동안 S&P 500 기준 예, 그 고점 대비하면 27%가 빠졌고요. 큰 폭의 하락폭이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 많은 분들은 금융위기나 닷컴 버블 같이 비교하는데 그때부터 안 좋았고요. 굳이 비교하자면 1929년에 대공황 때를 예,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만 그때 예, 1929년에 대공황 때를 같이 비교하고 네. 있는데요. 색깔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붉은색 현재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이 파란색이 대공황의 모습인데 네. 대공황의 모습처럼 갈 것이다라는 게 지금의 아니 그럼 지금의 예상인가. 하락은 하락도 아니잖아요. 하락이 한 3분의 1 정도 온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걸 굳이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제 장이 안 좋아지면서 12년째 약세장을 예쳤던 지금 로드스가 다시 나왔거든요. 신나셨겠네요. 예, 신났어요. 이거 뭐 사실 뭐 매년 사상 최고의 어떤 안 좋은 시장을 볼 거다 했는데 지금 사실 맞았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대공황과 비교하기는 굉장히 좀 모호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사진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많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보다는 저 교수님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소비가 미국에 살아있고 GDP가 살아있고 고용지표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고용지표가 죽고 있고요. GDP가 죽고 있고 예, 소비 죽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바닥을 점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가진 않겠죠.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옵니다. 한번. 아,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과거에 일했던 적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모든 산업을 다 셧다운하고 거리에 맞습니다. 사람을 절대 못 다니게 하고 이런 일들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 근데 그때와는 또 다른 점은 지금은 어쨌든 그 코로나19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뭐 백신 치료제만 개발이 된다면 사실 이러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이게 또 하루아침에 또 뚝딱하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1분기에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그 가운데 선방한 기업들을 정리해봐야겠죠. 예, 그러니까요. 이제 살만한 기업들 많이 물어보시고 바닥에서 뭘 구매하면 좋을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쨌거나 뭐 글쎄요. 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분기에 플러스권의 종목이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근제 이 구주 와중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한 타미플루를 만들어 상당히 지금 많이 알려진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16% 분기에 올라왔고요. 아, 뭐 얘기할 필요 없겠죠. 넷플릭스가 16%가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크록스 이 살균제가 실제 효과 있냐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가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엔비디아가 12%, 아마존이 5%, 호밀푸드는 혹시 그거 아십니까? 스팸? 햄? 아, 햄을 햄. 여기서 만드나요? 예, 여기서 만듭니다. 저도 그래서 이걸 스팸 이제, 좋아하는데요. 아, 좋아하십니까? 네,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집에 재워놓고 네. 따 드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하지 않으니까. 사실 그래서 호밀푸드가 또 사실 저희가 거의 얘기할 필요가 없는 기업인데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0.38% 약간 이제 플러스 난 거죠. 그다음에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0.1%로 이런 관련 기업들 빼놓고는 하락폭이 대단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카니발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크루즈 같은 기업들은 약 한 80%가 빠지는 그 모습 보였고요. 항공주가 60% 그런 기업들은 최악의 분기로 보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이제 1분기에 선방한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에 따라서 관련한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거나 또 바이오 관련해서 뭐 백신 쪽에 있어서의 개발 그리고 뭔가 이런 소독 관련한 그런 기업들이 올랐지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2분기까지는 이러한 코로나19 여파가 미국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 기업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을 유지해도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저는 여기에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든지 크록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의하지 않지만 넷플릭스하고 엔비디아 아마존은 상당히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여기까지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집 밖에 사람 나오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이 집콕주로 많이 알려진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주가 상승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관련 기업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쎄요. 나머지 기업들은 딱히 말씀드릴 게 없는데 특히 게임주는 제가 원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지금 바닥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그 3대 지수 GDP 그다음에 소비 고용지표가 망가지는 한 이게 회복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너무 섣불리 바닥을 예견하지 마시고 상황을 돌아가신 상황을 보시면서 좀 멀리 보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네.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앞서 스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통계를 말씀드리거든요. 어떤 통계죠? 예, 그럼 정말 그 질문하신 게 이거잖아요. 그래 앞으로도 계속 갈까? 이건데 이런 거죠. 앞서 소독제도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진짜 통계를 하나 숫자를 몇 개 불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세정제라든가 그리고 티슈 화장지들이 미국에서 휴지를 엄청나게 갑자기 많이 샀잖아요. 네.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를 제가 불려드릴 텐데요. 1월부터 3월 14일까지 통계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말씀하셨던 휴지라든가 손세정제 이런 것들이 무려 807%가 많이 팔렸습니다. 807%? 그러니까 807%니까요. 9배가 더 늘어났대요. 엄청나게 더 많이 팔렸으니까 코스트코에서 써 있잖아요. 그거 절대 환불 안 해준다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런 게 좀 잠잠해지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폭도 되게 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지가 잘 안 될 거란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홈에푸드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게 썩지 않는 캔 식품이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그것도 있고 수프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콘 있죠. 그쵸, 그럼 많이 콘 수프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 87%가 많이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 간편조리 식품들이 그걸 한번 사면 재두니까 그다음에 더 안 사죠. 그러니까 유지가 잘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딱 떨어지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약간 테마성으로 실적이 한번 폭발하고 나서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저는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물론 이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넷플릭스 약간 중독되잖아요. 한번 네. 보게 되면 밤새서 보게 되고 다음 시즌 보게 되고 해서 더 이연될 수도 더 이제 지속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제 만약에 밖에 나갈 수 있는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그러면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나가서 뛰어놀아야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사실 넷플릭스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넷플릭스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약간의 잘못 평가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미국 내 가입자 부분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글로벌 가입자 수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네.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지금 꼭 굳이 직곡주니까 분류되지만 그게 아니어도 저는 그게 아니어도 많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넷플릭스는 제가 보기에는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 상당히 지금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주가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 주식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져만한 궁금증에 대해서 네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윤 교수 함께했습니다. 좀 고맙습니다.